넥타이를 남기는 게 있어요. 제가 넥타이를 메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신랑이 하다가 그냥 넥타이를 확 목을 당겨가지고 제 목을 이제 막 졸라요. 너무 꽉 조여가지고 컷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풀려고 하는데 못 푸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곧다면 넌 나한테 무조건 빨리 와야 돼. 그래서 무조건 넥타이 먼저 풀어. 아니, 근데 정우성 씨가 탄 말이 영국에서 막 은퇴한 경주마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빨랐다고 하는데요. 정우성 씨가 출연진 가운데서 가장 말을 잘 타고 액션을 잘해서 주인으로 바로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말 이름도 헌콰이 마라고 가장 빠른 말이에요. 얘를 타고 나갔는데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경주마를 하던 애라서 그냥 무조건 속도, 자기 최고의 속도를 일단 달리더라고요. 한참 달렸어요. 한참 달리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간만에 저도 말을 타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얘는 집이 어딘 줄 아니까 말들은 자기 집을 알아서 가거든요. 근데 마침 그 이제 토양이 굉장히 고운 토양이라서 부드러워요. 땅 자체가. 근데 끌려가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마치 진짜로 서부 영화에서 너무 지친 총차비가 이렇게 말에 끌려가듯이 끌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이구나. 나 얘를 어떻게 이제 힘겨루기를 하지? 그리고는 진짜 얘랑 힘겨루기를 하면서 촬영한 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정말 얼마나 잘 이제 정우성 씨를 따랐는지, 촬영장에서 사고까지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말이 서야 되는데 이게 말이 정이 붙으면은 강아지보다 더 끈끈해지더라고요. 얘가 나를 쫓아오더라고요. 김지훈 감독님께서 몽골의 조련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말이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 몽골 이제 분들도 신기했는지 본인들 숙소로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전 중국 대륙에서도 너처럼 말 잘 타는 배우 못 봤어 이러면서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진짜로 이제 그분들이 먹는 양고기 대접도 받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놈놈놈은 송강호 씨 촬영 분량이 많고 이병헌 씨도 당시에 홍콩에서 나는 비와 함께 간다를 촬영을 병행해서 두 배우 위주로 촬영 일정을 우선 배치했다는데요. 김지훈 감독님께서 정우성 씨의 배려가 있어서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면서 꼭 고마움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에서요?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었다는데요. 네. 심지어 네. 자기 촬영이 아닐 때도 찾아와서 네. 동료들을 응원해줘서 네. 정말로 헌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작해라. 어서. 한겨울에 연신내 폐창고에서 사흘간 촬영한 장면이라고 들었는데요. 실외하고 실내 날씨가 똑같아서 영화였답니다. 근데 정우성 씨하고 최진혁 씨는 보시다시피 모두 탈의한 상태에서 연기를 강행했고요. 패딩을 입어도 스태프들은 벌벌 떨 만큼 추웠다고 하는데 고생이 상당하셔서 기억에 굉장히 뚜렷하게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최진혁 배우도 고생 많았죠. 고생 많았고 워낙 이제 사실은 맨살 액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부상을 염두하고 촬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죠. 개봉 당시 인터뷰에서 이제는 경험치가 쌓여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더 파워풀하게 보일까를 걱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영화 촬영하시면서 해답을 좀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만했네요. 어디 경험치 얘기를 어디 앞으로 인터뷰에서 오만했네요. 네. 이렇게 완성을 한 액션들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가끔은 좀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지는 장면들도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쏠 거야. 당겨 이 새끼야. 당겨. 쏴 이 새끼야. 쏴. 쏴 이 새끼야. 으후 씨. 이 개씨. 아유 씨. 야 이 씨발. 형이 미안하다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미안하냐? 그래 미안하다 씨. 어머, 너 이 새끼야. 박성배 그 개새끼 절대 믿으면 안 돼. 나! 야, 무슨 놈! 저는 이걸 약간 감정 액션 씬이라고 이렇게 조금 일컫고 싶은데요. 김성수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주지훈 씨가 본인 연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가지고 이 장면을 되게 많이 찍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찬바닥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대기하면서 감정을 잡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힘든 감정 연기를 반복하는 게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상대의 연기를 맞춰주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완성이 되려면 각자가 맡은 롤에 있어서의 연주를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지훈 배우가 선모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짧은 시간에 방황을 할 때 같이 그 옆에서 계속 있어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선모가 이제 주지훈이 저를 죽일 뻔했죠. 여기서 진짜로. 넥타이를 당기는 게 있어요. 제가 넥타이를 메고 있었잖아요.
이제 막 실랑이 하다가 그냥 넥타이로 확 목을 당겨가지고 제 목을 이제 막 졸라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또 넥타이가 이게 얇은 천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 매듭이 점점 이렇게 엉그러들면서 이거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 꽉 조여가지고 컷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풀려고 하는데 못 푸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곧하면 넌 나한테 무조건 빨리 와야 돼. 그래서 무조건 넥타이 먼저 풀어. 김성수 감독님하고 주지훈 씨가 위대한 인격자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아니 사실은 선배 배우들이 이럴 때는 눈치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저는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사실. 그런 선배 있으면은 그 선배랑 연기하면 안 되죠. 그 동료죠, 같이 현장에서는 다 동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동료가 잠깐 뭐 어떤 감정 표현에 있어서의 자기가 생각하는 100% 너 어쨌든 방어하고 뭔가 조금 뭔가를 찾아가는데 같이 길라잡이가 같이 되는 건데 그런 거죠.